별것도 아닌 걸로 눈물이 나네 갑자기. 왜 이러는데 모르겠어요. 갑자기 눈물이 나. 자주 가던 전집이 있었어요. 그 전집 이모를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 이모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. 근데 못 간지 거의 한 거의 3년 가까이 돼가지.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어부가 그분이 생각나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. 그분이 저 서울에 막 용돈도 주시고 그랬거든요. 저도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.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약간 가슴이 약간 짠한 게, 그치? 너무 미안하고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. 뭐 어부랑 같이 한번 가자고 그런데 뭐막 울고 그러시진 않겠지? 엄청 놀래실 것 같아. 때릴 것 같아, 진짜.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한번 연락이 없었냐 그러면서, 그치? 이제 영원히 안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. 3년 동안이나 못 갔으니까 매주 하루에서 두 번은 가던 곳인데 한순간에 바빠지면서 못 가고 또 오랫동안 또 이쪽 커뮤니티 잘안 나가고 그러면서 약간 되게 회의감 이런 걸로 많이 느끼면서 몇 년간은 제가 한 1, 2년 동안은 진짜 아예 발길도 안 주고 있으면서 거기를 못 가게 된 거였거든요. 근데 그분이 갑자기 보고 싶다고 어부가 그러는데 이맘때쯤 특히나 거기를 꼭 많이 갔거든요. 이런 봄에는 진짜 거기서 전한 접시 막걸리 먹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었어.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이모들보다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더절 많이 챙겨줬었어요. 막저 엉덩이 때면서 엄마한테 인사도 안해막 이렇게 그냥 몰래 지나가고 막 전집이 안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. 그럼 몰래 지나가면 엄마한테 인사도 안해막 이럴 정도로 막 엄청 챙겨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네. 그거 뭔지 아시죠? 추억 속에 내 추억 속에 정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살면서 무심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? 그분은 또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기 때문에 또 생각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. 맨날 가면은 막 명절 때는 몰래 저한테 5,000원 이렇게 주시면서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! 막 이러시고 방송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 꼭 챙겨볼게! 막 이러면서 막 채널 이름이 뭐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시고 막 제가 어? 맞아, 저만 보면 이쁜이라고 그러셨어요. 이쁘다! 이러고 막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지금 가도 이쁜이라고 해주실까? 나 어렸을 때 수영 배우러 가. 어머, 근데 잠시만요.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갔어. 뭐지? 잠깐만요, 저 휴지 좀 입고 올게요. 참, 별것도 아닌 걸로 눈물이 나네, 갑자기. 왜 이러는데? 모르겠어요, 갑자기 눈물이 나. 몰라, 갑자기 어렸을 때 수영 배우러 다녔던 떡볶이 아줌마가 생각나네. 이런데 갑자기 그거 본 것도 있고 키기 전에 약간 어부 한마디가 너무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. 그런 생각들 있잖아. 너무 몇 년간을 그런 느낌? 너무 주변을 보지 못하고 달린 느낌이 갑자기 막 들면서. 그러네. 죄송해요. 나 오늘 기분 되게 좋았거든.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그랬어. 누가 보면 무슨 일 있는 줄 알겠다. 내가 너무 기분 얘기를. 아니, 근데, 메르골이 귀신같이 알았네. 제가 방송 끼기 전에 어부가 그 한마디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되게 슬프더라고. 근데, 그러니까 왜 써? 내 슬픈 감정을 약간 외면하고 방송을 켰던 것 같아요. 근데 키자마자, 어린가 기분 오늘 안 좋은가 봐. 그런데, 티가 아예 안날줄 알았는데 약간 콕 집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한 건데, 갑자기, 그냥 어부가 또 귀신같아 하네.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아, 내가 너무 너무 주변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,
안 읽게. 안 읽게요. 미디어이니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. 울지마. 안 울어. 너무 뜬금없다, 그쵸? 그래서, 아니, 그니까,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진짜 너무 갑자기 미안하면서도, 그니까,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면서도, 뭐라 해야 되지? 너무 그립고,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, 키자마자 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,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눈물이 이렇게 갑자기 터져가지고. 어머, 우리 진영 누나 밑에는 너무 감사합니다. 어머, 왜 우세요? 말은데. 어머, 아니, 별 큰 얘기가 아니었어요. 별 얘기가 아니라, 그냥 얘기하다가 감정이 훅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아. 원래 이렇게 감정이 훅훅 올라와도 잘 누르는데,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. 너무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했던 분도 한 2, 3년간 발길을 하루아침에 또 끊었을 정도로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린 내 자신이 너무 그런 느낌? 어머, 우리, 어머, 우연히. 어머, 혼나야 될 것 같아. 갑자기 분위기를. 나라서 너무 고마워요, 우연히. 갑자기 분위기를. 그러니까, 어제 너무 좋았는데, 왜 갑자기 이렇게 좋게 시간 보내고 이랬을까 싶네. 그치? 오늘 아침까지도 너무 좋고, 방금 전까지도 너무 좋았어요. 근데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. 어머, 휴지 묶어 난리 났구만. 너무 감사합니다.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, 이런데. 그쵸. 너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인 것 같고, 내가 뭐 이렇게, 너무 이렇게 앞뒤 안 보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면서, 뭐 이렇게, 그렇게 감사한 분마저 뒤로 하면서 이렇게 지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그런 게 올라온 거지. 그럴 때가 있지. 이번 기회에 한번 추억의 종로를 방문해봐. 종로 이쁜 이런데. 그분만 그렇게 날 이쁜이라 불렀어. 종로에서 제일 예쁜 애라 그러면서 막. 아유. 아, 눈물 삼키지 말고 한번 크게 울어 이런데.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너무 막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데. 뭐라 해야 되지? 또 그런 게 있어요. 사람이 이렇게 우는 걸 참는 버릇이 또 들면은 이제 막 이게 막 펑펑 울으라고 그래도 막 지금 막 감정선이 막 이래도 우는 게 쉽지가 않아. 그러니까 전에는 방송하다가 많이 울었어요. 진짜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방송 2눈물은 하는 사람이었어. 옛날 방송 초창기에는.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되게 많이 사라졌고 또 이게 너무 막 또 그런 거야. 방송에서 맨날 우는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되게 그거를 누르면서 방송을 하고 텐션도 막 올리려고 막 이렇게 한 2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계속 우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야. 그러니까 뭔가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쉽지도 않네. 내가 뭔가 이거 갑자기 지금 느낀 건데 힘든 부분이 있나 봐. 근데 나도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사나 봐요.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어른이 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는 걸 너무나도 깊게 느낀 느낌? 제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, 생각보다. 그래서 뭔가 이런 거에 되게 남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현명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어쩔 수 없는 거에 이렇게 매몰돼서 약간 그렇게 막 하루를 낭비하지 말자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강해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 봤자 바뀌는 게 없잖아.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항상 그냥 잊고 막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팍 터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지. 근데 그게 또 방송은 팍 터진 것 같아.